춘천 속초 간 동서 고속화철도 노선에 화천역이 추가로 설치되면 교통 수요와 경제성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연구팀이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010년 실시한 춘천 속초 복선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춘천과 양구, 인제, 속초에 4개역을 건설하는 노선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화천역 설치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 화천역이 추가 설치되면 관광객 등 이용객 증가로 비용 대비 편익이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성 분석 때 0.73보다 높은 0.8로 나타났습니다. 투입되는 비용보다 실제 화천역을 이용하는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BYC 값이 0.07 증가하여 0.73에서 0.8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화천역을 설치하면 노선 길이가 2km 늘어나고 공사비 등 564억 원의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청량리 속초 간 철도 수요는 평소 8.3%에서 최대 13.6% 늘어나고 산천어 축제 기간에는 4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천역이 설치될 경우 이곳에서 산천어 축제가 열리는 기간에는 하루 평균 승객이 7천 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철도 이용으로 연간 284억 원에 달하는 환경비용 절감은 물론 군사물자를 포함한 각종 물류 수송에도 기여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춘천 속초 고속화철도는 필히 화천에 여기 설치가 돼가지고 많은 관광객들 운송하는데 큰 도움이 되라 봅니다. 화천구는 간동면 일대 화천역이 설치되면 도로 개선으로 화천읍까지 15분이면 접근이 가능해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현호입니다.